대충 하지 마세요. 어차피 일 버렸는데 일을 버렸으면 싹 해이지. 이것도 봐요. 또 대충 해놨다. 아, 장모님 큰일 났네. 정말 이봐. 이것도 봐. 얼렁뚱땅 대충. 그러니까 아까 된장이 맛이 있는데 이게 봐. 이만큼 들어가 있잖아요. 똥이. 천천히 좀 해서 여기 안에 싹 좀 다. 아이 참. 그래 알았어. 무슨 꽁지 같아. 꽁지. 아, 그렇게 따가지고 이거 언제 따냐. 네? 금방 이거... 따죠 이거. 이거 전 다 했는데 뭐. 참 장모 괴롭히는 데는 뭐. 아니 장모를 괴롭힌 게 아니라 제가 가고 나서 장모님 이걸로 반찬에서 밥 드시면 되잖아요. 어머니 진짜 귀찮아. 야 11시 반까지 지금 주무셔야 돼요. 어머 어떡해. 주무시고. 이거 그만 닦아. 네, 이거 요거만 까고 나머지 저기도 담아놔요. 아니 지금 추우니까 저 뒷문 열어놓고. 그, 열어놓고 아예 말리세요 그러면. 어. 네, 닫지 말고. 엊그저께 무서워서 막 잠궜는데 오늘은 무서울 게 없으니까. 열어놓고. 열어놔야지. 저는 이제 이분을 까불고 잘 준비하겠습니다. 요즘은 날 추워져서 바지 훌러덩 안 벗어서 좋아요. 못 보는 거야? 우리 형사방 속옷을 내가 아 진짜 해봐야겠다. 드디어 이제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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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피곤하시니까 아이고 어떡해. 아이고 무슨 소리야? 오, 자연 노루 나오나요? 노루 나오나요? 노루가 개도 아니고 이렇게 짖어요? 아, 음악이에요. 뭘 짖어요? 아이고 김원희 씨. 아유 정말 창피하다. 아이고 남서방은 바르고 있다 노루 떠들어 잠들겠다. 그거 있어야. 아이고야. 아이고. 오늘은 오지 마라. 진심이다, 진심이다. 진심이다. 무서운 거를 굉장히 사실은 싫어하고 또 어릴 때부터 하여튼 무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어서 빨리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. 벗어나고 싶었는데. 왜 시내로 왔어요? 모르. 그래서 어머 뭐야?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. 다운타운으로 지금 왔어. 야, 후폴이 진짜 궁금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. 몇 시까지 해요? 네. 아, 12시. 네. 양념반 후라이드 바나나 해주세요. 반반으로. 네. 먹고 갈게요. 네, 먹고 갈게요. 아, 여기는 소주는 없고 맥주만 파는구나. 아, 다 있어요? 어, 그렇구나. 네. 그냥 물어봤어요. 뭐요? 어디 전화한 거예요? 궁금한데? 여보세요? 아, 네. 전무님. 어. 아, 내가 지금 사슴 지키고 있는데. 여기 엄마 사슴 뭐 지키고 말고. 아니, 잠깐 아버님한테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. 지금 아버님 좀 바꿔주세요. 아이고 이제 할머니 와 바꾸란다. 여보세요. 너를 잡았어? 네, 이제 잡고 있는데 제가 요 밑에 지금 치킨집에 와 있어요. 저랑 치킨 한 마리 하나 먹고 올라가죠 뭐.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제 노를 잡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. 알았어. 그럼 어느 집이야? 아유 진짜 남성한 아버님하고 단독으로 그죠? 자리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? 처음인 것 같아요. 아 네. 오셨네. 야 이 사람아. 네. 뭐 노루 잡으러 한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어? 아니야 노래 하나 잡으려고 그러다가 네. 네. 잠깐 실어내려왔어. 여기 앉으시죠 뭐 이쪽에. 노루는 안 잡으면 그래. 아이 노루 그냥 이제 장모님한테는 남서방 노루 잡는 거 도와준다 그러고 나오셨어요? 네. 밭에 없고 딴 데 가는 게그만 없고. 밭에 안 있고 치킨집에 있다나 나한테서 말한다. 님들 얘기하지 말고. 님들 얘기하지 말고. 아이고 밤에 뭐 치킨집에 가가지고. 아이고 밤에 뭐 치킨집에 가가지고. 포장 다 됐고요. 네네. 네 안녕하세요. 네. 사슴 대신에 뭐 닭 잡았다 그래야죠 뭐.
꽝 잡았다 그러던가. 여보,